조금 전 법사위 국감에는요, 명태규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녹취가 2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SNS에 올렸었는데 그걸 하나 둘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녹취 들어보시죠. 그걸 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하니 그럼 그 돈은 누가 줘야 되노? 그 처음에 이제 본부장님이 그 윤한테 돈 다 받아온다고 청구서를 작성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오게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최 의원님. 네.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김 여사한테 돈 받아오겠다라고 해놓고 청구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이 있는 통화 녹취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맥락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 꽤 많아요. 지금 강혜경 씨가 이제 녹취록이라고 공개한 거는 본인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한 내용 또는 본인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내용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자 실제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그 여론조사나 뭐 이런 비용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청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어느 뭐 다른 쪽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 지금 강혜경 씨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실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실제 명태균 씨가 그 사실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또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뭐 금전 거래가 어떤 형식으로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가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에서 명태균 씨가 또 어떻게 해명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의 그 어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이 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의 주장도 묻지마식 폭로고 일방적 주장이듯이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언론을 통해서 강혜경 씨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런 녹취들을 건네고 그게 아마 오늘 국감 전에도 여러 보도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이 깊습니다만 일단 들려드리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득을 봤잖아. 득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때가 언젠지가 좀 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가 선관위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절반이 명태균 씨에게 갔다 보니까 이걸 선관위에서 수상하게 여겨서 회계 책임자인 강영희 씨를 부른 거죠. 그 뒤에 김영선 의원과 통화를 한 건데 설주한 변호사님.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하긴 해요. 국회의원이 된 게 명태균 씨 덕이다.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근데 전문을 보면요. 저기서 내가 명태균 씨의 덕을 보긴 봤지만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나의 공천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혜경 씨가 뭐 저도 지금 뭐 계속 방송 중에도 오늘 강의 법사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대부분 보면요. 그렇다고 들었다. 그랬다고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김영선 씨의 21년도 보궐선거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윤상현 의원과 당시 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어떤 전략 지역구로 했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뭐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록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을 지금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한테 물어봐요.
그럼 지금 오늘 뭐하러 나온 거죠? 저는 오늘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뭐하러 법사위에 오늘 나왔죠? 21일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셨어야죠. 어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예. 하나도 없이 오늘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은 정말 그냥 본인의 주장, 억울하다, 자기 뭐 돈 받을 거 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혜경 씨가 왜 더불어민주당 그 백트로 앞에 서 있느냐. 강혜경 씨는 오늘 증인으로 나왔어요, 국감에. 그런데 국감 보중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회견을 갔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면 될 텐데 굳이 민주당 의원들과 따로 나와서 회견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박상수 대변인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오늘 오후 내내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설주환 변호사가 이야기한 바로 그 지점인데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카더라는 사실 증거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이렇게 들었더라, 누가 말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거는 우리가 법률용어로 전문이라 그러는데 이 전문은 증거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예외적일 때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뭐 복잡하니까 그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지금 강혜경 씨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변방만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기의 추측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정감사가 좀 더 남아있고 지금도 또 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뒤에다 남겨놓았던 거를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재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일 센 것부터 앞에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걸 지금 던지지 못한 상태에서 몇 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건 그냥 의혹만 주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